1,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울림 천인 음악제가 오늘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각기 다른 1,000가지 소리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하모니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실내체육관이 악기와 노랫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천인 음악제에는 이름 그대로 천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각자 가진 1,000가지의 소리를 아름다운 선율과 하나의 하모니로 만들어갔습니다. 이날 무대를 위해 1년 넘게 연습해온 학생들. 준비하고 또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뼘 더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이롭고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관악단과 국악단 등 총 34개 팀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은 공연 준비를 통해 한층 더 친해졌고 또 선후배 간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아무래도 1, 2, 3학년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선후배끼리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이게 다 같이 화합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교사들 또한 단순히 음악 실력을 보여주는 연주회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학생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합하고 앞으로 커서 이렇게 사회에 나가더라도 같이 이렇게 협동하고 화합하는 또 양보하는 이런 사회인이 됐으면 하는. 교육청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연습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또 친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기회도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천인음악제. 학생들에게 값비싼 경험을 제공하고 또 지역의 폭넓은 예술 교육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